분이십니다. 간사님은 사랑입니다. 간사님은 선한 청지기. 간사님은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부사님은 저에게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. 챙겨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이요. 간사님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챙겨주시는 분. 시 간사란 세상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. 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한 이 학생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이제 몰라주는 거를 좀 넘어서서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는 좀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때로는 삶 가운데 학생들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간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화를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도 제가 간사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비전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너무 힘들지라도 정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변화될 학용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간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제가 간사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가실 때 이 삶을 살아갈 가장 큰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그 영혼을 통해서 정말 캠퍼스가 변화되고 변화된 캠퍼스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거라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